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방심위의 공익신고자 수사 의뢰, 검찰이 누구를 수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원 사주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방심위는 불법 유출 경위에 대해 철저한 규명에 나설 것이라며 내부 감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도둑을 신고했더니 도둑이 신고한 사람 잡겠다며 횡포를 부리는 적반하장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해온 정의와 상식입니까? 누가 누구를 처벌하겠다는 것입니까? 친인척과 지인들까지 총동원해 민원을 사주해놓고서 공익신고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류일임 위원장의 뻔뻔함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방송통신심의 기능으로 비판 언론을 옥죄고 겁박한 류일임 위원장이야말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류일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누구를 수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검찰이 공익신고자를 찾는다며 류일임 위원장의 청부민원이 언론 탄압을 위한 정권 차원의 공작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똑바로 수사하십시오. 아울러 류일임 위원장은 불법도 불사하며 방심위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데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부동산 PF 시장이 유동성 공급으로 연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업계 16위의 태영건설마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대두된 지 벌써 1년여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질 것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살얼음판인 부동산 PF의 뇌관을 제거하기는커녕 총선 이후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골몰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부동산 PF는 골물대로 골맞습니다. 그런데도 산소호흡기만 주렁주렁 달아 터질 시간을 늦추고만 있을 셈입니까? 정부가 그나마 내놓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과 대주단 협약을 통한 만기 연장은 부실을 잠시 덮어놓을 뿐 뇌관은 더욱 부풀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 PF 시장을 연명할 게 아니라 부실 PF 정리로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국민 열세를 퍼부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한 개발 이익을 추구한 시행사와 건설사 그리고 금융기관이 자기 책임 원칙 아래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만 넘기고 보자는 태도로 부동산 PF 위기를 더 키우지 말고 하루빨리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